보다 특별하게 5.18 민주화운동 40주년을 기념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광주 시민이 만든 5.18 미디어 파사드, 지금 만나보시죠. 광주 테크노파크. 안녕하세요. 주말도 반납하고 시민들이 이곳에 모였는데요. 과연 무슨 일일까요? 5.18 민주화항쟁 40주년을 기념해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부근에 위치한 상무관에서 미디어 파사드가 이루어집니다. 이번 미디어 파사드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시민들이 참여하는 것입니다. 광주의 시민들이 퍼포먼스와 사운드 또는 영상 제작에 참여를 해서 작가와 시민이 함께 만들어가는 미디어 파사드입니다. 건물벽이 스크린이 되는 미디어 파사드. 미디어 파사드는 도시의 아름다움은 물론 빛의 도시 광주를 더 선명하게 하는 예술인데요. 우리 광주는 예로부터 빛의 도시 빛골이라고 불리었습니다. 또 하나의 광주 이름은 예양입니다. 문화와 예술, 과학과 기술이 융복합돼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미디어 아트는 가장 광주다운 것을 가장 경쟁력 있는 것으로 만드는 매개체입니다. 광주를 대표하는 미디어 아트로 5.18 40주년을 기념하는 시민들. 저는 평소에 미디어 아트에 관심이 많아서 직접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겨서 오게 됐습니다. 당시 사람들이 느꼈던 그런 감정이나 아니면은 좀 겪어보지 못한 것에 대해서 저희가 좀 더 깊이 알 수 있지 않을까. 5.18 민주화 운동 40주년을 맞이한 해입니다. 한가 애환에 담은 몸동작이나 그런 이제 표현을 오늘 한번 해볼 거예요. 80년 5월을 미디어 파사드로 만들면 어떤 모습일까요? 여기 지금 막 해놨어요. 이렇게 뛰어갈 거예요. 네. 야. 근데 약간 이런 식으로 뭔가 태극기 흔다. 아직은 좀 어색하고 서툴지만 최선을 다해봅니다. 그 당시 5.18로 돌아갈 수는 없지만 이런 간접적 경험을 통해서 그분들에 대해서 좀 더 이해하고 그 당시 삶으로 다시 돌아가서 한 발 한 발 옮길 때마다 그때의 느낌으로 참여하려고 합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역할에 대해 고민하고 그 역할을 해내기 위해 서로 의견도 나누는데요. 다시 마음을 다잡고 뛰어봅니다. 더 나은 작품을 위한 노력은 오랫동안 이어졌습니다. 며칠 뒤 문창환 작가가 작업이 한창입니다. 우선 영상 출력은 거의 이제 마무리가 되어 가고 있고 오늘은 오디오 그다음에 음향 체크와 마무리 작업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작가는 그날의 의미를 되새기면서 작품을 진지하게 고민합니다. 안녕하세요. 미디어 파사드 제작에 참여한 시민들이 작업실을 찾았습니다. 지난번에 크로마키 촬영장에서 시민들과 함께 뛰고 구르는 촬영본을 편집과 사운드를 입힌 결과물을 시민들과 함께 확인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전태 선생님 나오시죠? 네. 지금 그렇게 힘들었던 발버둥이 지금 조금 더 멋있게. 이렇게 영상으로 확인하니 감회가 새로운데요. 멋지게 표현됐죠? 아무것도 없는 배경에서 하다가 또 이렇게 완성된 그 완성작을 보니까 뿌듯하기도 하고 참여했다는 게 사실 자랑스러운 일이기도 하고
좋았습니다. 그 단순한 뭐 아름다움이나 이런 미적인 개념을 떠나서 이 작품을 담고 있는 내적인 이야기들이 있잖아요. 우리 과거에 있었던 그런 아픔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함께 같이 쭉 느껴보는 시기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 시기를 거쳐오진 않았지만 간접적으로 경험해보면서 그렇게 또 한 번의 좋은 계기가 됐으면 좋겠어요. 미디어 파사드가 진행되는 상무관입니다. 상무관은 5.18 1980년대 그 당시에 희생자들의 죽음을 임시로 안치했던 그런 공간으로서 좀 더 그런 의미가 좀 더 뜻깊고 많은 관객들에게 생각하게끔 할 수 있는 그런 공연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광주의 청년 작가와 광주 시민들이 그려낸 80년 5월의 그날. 드디어 공연이 시작됐습니다. 더 커다란 폭력이라는 제목으로 현재, 과거, 다시 지금이라는 시간의 역순과 순환에 있어서 현재 90년대생들이 바라보는 5.18 민주항쟁 40주년에 대한 내용을 담아서 표현해 보았습니다. 눈길을 사로잡는 특별한 공연. 우연히 지나가다가 큰 건물에서 영상이 상영되는 걸 봤는데 앞으로 어떻게 펼쳐질지 기대가 됩니다. 5.18 사적지에 5.18 관련 예술을 이렇게 하고 있어서 굉장히 멋있는 것 같아요. 빛으로 만나는 광주의 5.18. 참여한 소감은 어떨까요? 처음 나왔을 때 정말 너무 감격스러웠고 아쉬운 부분도 있었는데 그래도 너무 즐겁게 함께 만들고 그것을 이렇게 큰 화면으로 틀고 본다는 게 너무 즐거웠습니다. 더 많은 시민분들이 함께 와서 여기서 영상을 즐기고 재밌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작가와 시민의 힘으로 탄생한 미디어 아트 80년 5월을 새롭게 만나게 합니다. 시민들과 함께하는 미디어 파사드가 어떻게 보면 이례적인 사례로 보여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도 만약에 시민들과 함께하는 미디어 파사드 공연이 있다면 꼭 한번 다시 더 좋은 작품으로 참여해보고 싶습니다. 광주 대표 명소 청춘 발산마을. 달동네였던 마을을 지역 작가들이 힘을 합쳐 예술마을로 변화시킨 곳인데요. 상무관에서 라이브 및 크게 파사드를 하지만 여기서는 현재 이제 오프라인으로 많은 사람들이 들락날락 이제 많이 할 수 있게끔 이렇게 실제로 상무관 모형을 가지고 소형 미디어 파사드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시간에 상관없이 더 많은 분들이 작품과 함께 해주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낮에 만나는 미디어 파사드 어떠신가요? 미디어 파사드 같은 경우에는 해가 지고 난 다음에 그 장소에 직접 가야지만 볼 수 있다는 그런 좀 단점이 있었는데 이번 전시 같은 경우에는 미디어 파사드를 낮에도 볼 수 있고 직접 또 와서 이렇게 모형이 있는데 그 위에 파사드를 쏟아 보니까 실제 그 공간에 간 것 같은 느낌도 들고 그래서 좋은 것 같습니다. 공유 공간인 뽕뽕브릿지뿐만 아니라 발산마을 역사문화박물관에서도 오프라인 전시를 관람할 수 있는데요. 우리 일상 곳곳에서 빛으로 탄생한 5.18을 만날 수 있습니다. 올해 2020년이 5.18 민주항쟁 40주년으로서 이 미디어 파사드 공연을 본 후에 다시 한 번만이라도 5.18 민주항쟁에 대해서 다시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보다 뜻깊게 5.18 40주년을 기념한 시민들. 미디어 파사드로 만나는 80년 5월이 우리들 마음속에 오랫동안 기억되길 바랍니다.